안녕하세요. 종로 한복 홍보단 누비라 사기의 콘텐츠 제작팀 박채린입니다. 오늘 종로구 일대 한복을 입은 관광객을 상대로 한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 계획인데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헬로, 나이스 투 미트 유 가이즈.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성함과 어디서 오셨는지? 조서희고요. 서울 서초에서 왔어요. 박하은이고, 저는 용인. 전 지금 성남시 살고 있는 구본준이라고 합니다. I'm Arisha, I'm from Singapore. Yeah, I'm Coco and I'm from Singapore as well. Ning from Singapore as well. Why do you visit Korea and this place? We are actually on like holiday in Singapore. Uh-huh. So you visit Korea for just trip vacation? Yeah. Oh, nice. Yeah. 네, 오늘 이렇게 멋지게 각가지 한복 입고 고궁 오셨는데 왜 입으신 건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서포터즈 하고 있어서. 아, 정말요? 네, 그 영상 컨텐츠 만드는데 경복궁을 테마로 해가지고 복장도 좀 테마를 맞춰보려고. 이 친구가 호주에서 와서 궁궐 체험을 해주고 싶은데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되게 특별하게 경험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So that we can take pictures. And experience the Korean culture. Oh, nice. Yeah. 오늘 한복 입은 소감 어때요? 좋아요? 네, 좋아요. 되게 막 예쁘고 그래요. 네. 기분이 괜찮아요. 네. 다행이네요. 한복이 생각보다 이쁘더라고요. 경복궁을 오니까 느낌도 좀 살고 더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Very nice. Yeah, and princess, like a princess. Princess, really princess. Right. It's really comfortable and like, you know, they get to walk around in hanbok, which you don't get to do in Singapore, you see. Yeah. 보통 이렇게 한복은 일상에선 잘 안 입고 좀 특별한 날이나 이렇게 놀러 왔을 때 입잖아요. 일상에서도 한복을 입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한복은 조금 무리일 순 있지만 요즘 한복을 되게 이쁘게 일상복처럼 만든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라면은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시원하고 소재도 좋고. 재밌을 것 같은데 불편하겠죠. 불편할 것 같죠. 네. 일상에서 입기는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네. 전 너무 좋아요. 개량 한복도 입고. 네. 원래 한복을 좀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아해요. 근데 좀 나들이 갈 때만 입게 돼서. 좀 특별한 네, 날에. 특별한 날에만 입게 돼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Do you have any interest in hanbok? Oh, I really like the like design. Yeah. I also feel princess-like. Yeah, like the flowers. Oh, yes. Nice.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10월에 열리는 종로 한복 축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10월에 종로문화재단에서 여기 종로구 뭐 광화문이나 박물관, 미술관 등 해서 한복축제가 열리거든요. 그때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In October, 한복 페스티벌 will be held around here. So I hope you enjoy if you still be in Korea at that time. Very thank you for thank your you so joy. Much. And I hope you enjoy Korea vacation. Okay, have a nice day too. Bye.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종로구에 한복을 입고 놀러온 다양한 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한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